귀화 들어오고 있나? 보이십니까? 댓글이 안 보이지? 귀화 오케이. 이제 슬슬 오케이. 자, 얘기하기 전에 노래 소리가 괜찮은가요? 뒤에 조명 보여요? 오늘 규범한다고 조금 이쁘게 꾸몄습니다. 냥. 그리고 일단 오늘의 규범 아주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사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허니텐들이 되게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모로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다고 허니텐한테 이제 사과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는 규범이 아닌 뭐 다른 버전의 브이앱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일단 뭐 규범이 됐던 뭐 규낫이 됐던 아니면 좀 아까의 그 결이 형처럼 짧은 퇴근길 브이앱을 찍던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개로 허니텐한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뭔가 규범도 하겠죠. 하겠지만 좀 그런 다른 컨텐츠들이 이제 사이사이 이렇게 좀 껴서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알려 드릴 거예요. 오케이, 일단 사과의 소나트.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규범을 했으니까 방금 제가 튼 곡은 공기남님의 잠을 청하다 라는 곡이었고요. 오랜만에 이거 하니까 좀 떨리네. 시즌은 언제 바뀌어? 아마 이번 시즌으로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새 시즌으로 개편을 하던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샤오는 어디에? 라고 하셨는데 샤오는 지금 저랑 같이 내려서 저기 뭐야 연습하러 왔어요. 샤오는 연습하다가 이따가 갈 거고요. 저는 오늘 규범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규범답게 사연을 읽어드려야겠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근데 노래소리 괜찮아요? 소리가 안 커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오케이. 자,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곶가슬한 영구. 곶가슬한 영구? 사연의 제목은 약속을 지키는 제가 바보인가요? 라는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자, 규화, 사연은 처음 보내보네요. 저와 제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약속, 특히 시간 약속은 꼭 지키는 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편이 아니라 시간 약속은 만들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게 멤버들이 가끔? 자주 늦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복장이 터지죠. 정말. 일단 읽을게요. 근데 제 친구는 나쁜 성품을 가졌다. 이건 아닌데 시간 약속 면에서는 저랑 진짜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어 오전 11시에 만나서 점심을 먹자라고 약속을 정하면 저는 그래도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비몽사몽한 정신을 좀 깨고 만나는 곳까지 갈 동선을 생각해서 11시에 만나니까 10시 58분쯤 도착하면 집에서 한 10시 53분쯤에 나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해요. 저도 솔직히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법으로 제정해야 돼, 솔직히. 그리고 친구랑 저는 집거리가 5분 정도 거립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요. 그러면 깨톡이 옵니다. 나 아직 머리를 안 감아서 15분만. 아니 저는 그럼 머리를 오래 감아서 일찍 일어난 건가요? 그럼 저는 다시 집으로 가서 기다립니다. 이때 제가 가장 자괴감이 빠지는 구간입니다. 난 왜 이리 빨리 준비해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아니 난 빨리 준비한 게 아니라 딱 맞춰 온 건데 그 15분을 좀 더 일어나서 머리를 미리 감았으면 안 됐나요? 맞아, 이러면 먼저 준비한 사람들이 진짜 바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11시 15분에 도착을 하면 역시 2-3분 늦게 와서는 미안하다는 친구. 미안한 건 당연한 건데 눈치를 보면 화났어? 하는 게 이해가 도저히 되질 않아요. 그럼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각했죠. 15분이 안 늦고 거기서 2-3분을 또 늦었는데. 어디까지 읽었어? 하는 게 이해가 도저히 되질 않아요. 제가 여기서 화를 왜 내죠? 늦었으면 반성이 뭔지 아닌가? 그죠? 여기에 제가 착한 건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좀 봐야 돼요. 글대로 진짜 흥분했네요. 또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또 나중에 오전이 아닌 오후 6시에 약속이 있다 치면 이때도 늦어요. 그럼 전에 오전 11시 약속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래서 요즘은 만나는 약속을 정할 때 장난으로 오후 6시 약속 너는 5시 30분에 나와 라고 땅땅 외치곤 한답니다. 이런 친구가 10년지기고 절대 바뀌지 않더군요. 이런 일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려나요? 제 친구의 입장이신 분들이라면 그 상대방은 저렇게 바보가 되는 느낌이랍니다. 시간 약속은 꼭 지킵시다. 못 지키면 약속을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미안한 건 당연한 거다. 이 친구야. 규디는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편인가요? 뭔가 그럴 것 같아요. 힝힝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약속을 시간은 진짜 웬만하면 저는 진짜 예를 들어 이 허니텐 분의 약속 시간을 예를 들게요. 11시면 저는 10시 반까지는 도착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살짝 성격이 좀 급하긴 해요. 제가 샵에 1차든 2차든 저희는 멤버가 1차 2차 샵을 나눠요. 그런데 제가 1차를 가던 1등으로 끝나고 2차로 가던 1등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받고 옷도 빨리빨리 갈아입고 액세서리 딱 차고 바로 그냥 차에 딱 들어가 있는 타입.
근데 그거 진짜 안 바뀔걸요? 10년 동안 이랬으면 안 바뀌실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약속을 할 때 그냥 미리 정해놓으세요. 만약에 6시에 만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친구분한테는 뭐 5시 반에 우리 그냥 만나자 하고 본인은 6시에까지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뭐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던, 이건 솔직히 근데 사람 상대방이 좀 피말리거나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해요. 근데 뭐 약속을 안 하고 즉석에서 만나는 타입인 거면 상관이 없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몇 시까지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도 안 지키고 좀 그 태도가 저는 싫은 거죠. 근데 멤버들은 말해요. 저는 살짝 조급병이 있어요. 이게 좀 원래 시간대로 진행이 안 돼요. 좀 뭔가 딜레이가 돼. 그럼 그때 좀 예민해져요.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더운 날에 바깥에서 기다리진 않겠지만 얼마나 예민할 거야. 맞아. 꼭 저런 애들이 어쩌다 한번 일찍 와서 늦게 오는 애한테 엄청 뭐라. Next slice. 일단 맞아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저도 좀 원래 아침엔 일어났는데 일어나려고 생각하고 자면 좀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 전날에 제가 너무 피곤한 거 아니면 잘 일어나요. 자신과의 시간 약속도 잘 지키는 편. 그러니까 저랑 만약 예를 들어 한 그 약속이라면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지각 때문에 화나 본 적 있죠? 많죠. 좀 있어요. 좀 있죠. 그거 화나, 그러니까 화난다기보다는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일찍 와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딱 와서 연습하고 딱 끝났으면 뭐 뭐라도 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알람 몇 개 해요? 저는 만약에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한 새벽 전날에 몇 시에 끝나냐가 중요하긴 한데 뭐 한 4, 5시에 일어나야 된다 하면 알람은 한 5개에서 6개 틀어놔요. 아, 몇 시 전에 뭘 해야지 이런 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냥 만약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 하면 뭐 이날엔 이거 하고 뭐 이건 이때 밥 먹고 뭐 이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알람 못 듣고 못 일어난 적, 거의 웬만하면 일어난 것 같아요. 못 들었던 적 없어요. 그죠? 한 번에 일어난 편이에요. 내 친구 2시간 늦게 와요. 안 돼. 네, 학교 다닐 때 스스로 일어났어요. 캘린더에 그날, 그니까 뭐냐,
미리 뭐 매니저 형들한테 타임테이블 받거나 그렇잖아요. 뭐 이번 주에는 뭐 팬사가 있고 뭐 며칠 날 뭐 컨텐츠 촬영 있다 그러면은 캘린더에는 다 써놓는 편이에요. 지각한 사람 얼마나 기다리면 화가 나나요? 지각한 사람 얼마나 기다려? 솔직히 한 30분? 30분 늦어도 좀 뭐 하는 친구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그 스케줄, 그러니까 그 캘린더에다가 다 넣는 편이죠. 그걸 다 이렇게 넣어서.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먼저 일단 해볼까요? 자, 닉네임은 냥냥펀치라는 분이고요. 사연의 제목은 스펙타클한 썰 풀어드려요 눈웃음. 하이 규아, 제 사연은 어떻게 제 사연은 어떤 바보자식 때문인데요. 고등학생 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밑에 학교 오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네요.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역시나 안 좋은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연락을 일시패버렸어요. 그리고 대학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끈질겨. 그럼 좀 관심 있는 건가?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할 말 없게 보내고 또 연락을 씹었어요. 그러고 그 오빠가 군대 전역을 하고 저한테는 오빠 전역했성 이러는 거예요. 안물안구. 그러고 대학교를 같은 학교를 갔었는데 밤에 밥 같이 먹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자꾸 오빠 부심내는 거. 자기 입으로 자꾸 오빠가 있잖아. 그래서 냅다 차단받았었어요. 이제부터가 이야기 시작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그 오빠가 추천 친구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운동을 했는지 몸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못된 것 같긴 한데 좀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근데 이게 잘생겼다고 생각 안 했다가 어떤 그 요소에 딱 해가지고 어? 좀 다시 보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팔로우를 했는데 마팔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10분 뒤에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땡땡땡인데요? 이랬죠. 그랬더니 아, 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은 막 어떨 때 제일 그러니까 남 뭐 어떨 때 좀 깨요? 나 이게 좀 궁금하긴 해. 물론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이랬어. 근데 오빠가 이거는 싫은 거 알지? 그지? 아니 속 좁아 보일 때?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냥냥펀치님께서 말해준 거는 오빠 부심 내는 게 좀 짜증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짜증나는 부분들이 뭐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이런 거 센 척할 때, 너무 계산적일 때 예의 없는 게 제일 싫어. 아재 맞아. 아, 뭐든 가르칠라 할 때 근데 나 이게 제일 궁금한 게
그 전역을 하고 그때도 차단을 받았고 뭐야? 언제 그럼 이 사이 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죠? 이분도 좀 이상한 것 같죠? 몇 번이나 자기 연락을 했으면서 모를 수가 있나? 진짜 모르는 것처럼 말하긴 했대요. 그러면 근데 양양펀치님께서 뭐지 차단을 많이 했었잖아요. 한 두 번에서. 그러니까 까먹을 수도 있는데. 에이 못생겼을 때 이건 좀 너무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행동. 1년? 2, 3년쯤? 그지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좀 자기가 좀 쿨하려고 하는 건가? 자존심에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난 제일 이게 뭐냐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빠 부심 내서 좀 짜증이 났다고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운동을 했는지 몸이 좋아서 갑자기 팔로우를 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팔로우를 다시 풀고 연락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 하여튼 인스타는 많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릴스도 잘 못하겠어. 그때 그 업텐션 계정으로 릴스 찍을 때랑 무물인가? 그거 할 때도 그거 뭐야 그 스태프분들한테 물어 한 거예요. 나는 이거 잘못 눌러서 뭐 할까봐 제대로 못하겠어. 이번 사연은 넘어가자. 하니까 조금 좀 어색하다. 아니 근데 뭐 형이 뭐 또는 뭐 누나가 뭐 이런 거는 딱히 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호칭을 자기가 3인칭으로 하는 거는 저는 큰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좀 더 아는 척 할 때는 조금 뭔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너무 많이 알면 돼 모르겠는데 그냥 나도 알 법한 걸 좀 더 아는 척 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이 닉네임은 부시트님이고요. 사연 제목은 야 너도? 야 나도? 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저에게는 바로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아 맞네. 아, 어, 아 그분인가? 귀디도 잘 알고 있을 아날로그형 인간이요. 저는 언니랑 친구 아닌 친구 같은 친구 아닌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요. 항상 뭐든 같이 하고 덕질도 같이 하고요. 제가 언니의 싫어하는 많은 행동들 중 가장 극혐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불꽃빌런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언니랑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침대에 늦게 눕는 사람이 불을 끈다는 룰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이사를 하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독방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각자 방 불을 끄면 되는 상황인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자기 손으로 안 끄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저희 언니예요. 처음에는 흔한 패턴인 급한 목소리로 예를 들어 야 규진아 빨리 와봐 라고 빨리 부릅니다. 가보면 불 꺼달라고 하죠. 2단계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화난 목소리로 야 한규진 이라고 불러요. 저는 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억울해서 가보면 굉장히 화난 미소로 절 보면서 불 꺼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정말 짜증나는 패턴인데 엄청 편안하고 안정이 된 목소리로 규진아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왜? 라고 하니까 역시나 불 꺼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화나서 안 끄고 제 방으로 가니까 엄청 애절하게 절 부르고 제 방 벽을 치고 하더니 바로 옆방인데 전화까지 걸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가 매를 들고 가서 때리는 신용을 해도 웃으면서 불 꺼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이 정도로 뭐 전화하고 방 벽 치고 할 정도면 그냥 꾸지. 우리 언니 최애가 규디인데 규디가 잔소리 좀 해주세요. 규디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혹시 규디는 불 꺼달라고 하는 입장은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솔직히 꺼달라고는 안 했어요. 만약에 근데 시키더라도 환희랑 샤오가 시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용당하는 그거면은 맞아 일단 그러고 동생분이 너무 착하네. 집 전체로 스마트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불 끄는 거 알려주세요. 그것도 있어요? 요즘엔 그것도 되나? 옛날에 근데 저 그것까지는 했어요. 그 누웠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은 저기 앞에 있어. 그래서 베개나 뭐 조그만한 물건들로 그 버튼 던져서 맞추어서 끄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죠. 환희랑 샤워가 부탁하면 꼭 그냥 한 몇 번은 꺼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온 불 다 켜고 그냥 들어갈 거예요. 불 꺼줘 대 물 한 잔만. 어, 전 둘 다 가능. 솔직히 뭐가 어렵다고. 근데 그 물건은 어떻게 해줘? 다음날 아침에 내가 주워요. 피곤하면 그냥 불 안 끄고 자기도 하는데 거의 그렇게 안 잔 것 같아. 근데 막 그런 장난은 샤워가 좀 많이 치지 않을까요? 뭔가 여태껏 제가 알고 있는 샤워의 이미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샤워가 엄청 저를 많이 저걸 하지 않을까.
근데 기다란 막대로 사서 끄는 거는 그게 너무 멀기 때문에 조금 귀나 내 방 불도 좀 끄고 가주라. 집이 어딘 줄 알고. 라면 안 먹을 거라고 해서 하나만 끓였는데 라면 한 입만 달라 하기대 누워서 딱 자려고 하는데 불러서 불 좀 꺼줘. 차라리 라면 주는 게 낫겠다. 입술 다쳤어? 아니요? 어, 이거 왜 이거? 어? 아니 뭐 난 게 아니라 뭐 묻었어. 오빠 내 방도 부탁해. 나갈까? 그러면 한 몇 분 좀 그냥 소통하다가 사연 하나 읽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왜 다 웃는 거야? 아까 내가 말해서 아 몽이 불 끌 수 있나요? 아니요, 몽이가 닿기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사연 해결이 없는 거야 오늘은? 아까 저는 그분은 사연 해결을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사연 해결보다는 아까 누구였어? 아까 지갑 친구? 그 다음에 불거 빌런? 그 언팔 빌런? 다음에 또 누구였더라? 그런 거 같고 뭐였지 하나? 지각 빌런 뭐 하여튼 오늘 해결 의지 안 보이. 아니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늦으셨다잖아요. 그거 고쳤으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요. 근데 그때 동안 안 변했던 건 그냥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번개 모임 해야 돼. 그지? 아 그렇네. 3개 했나? 3개 했구나. 아 오케이. 지각 빌런, 불꽃 빌런, 팔로우 빌런. 오케이. 근데 지각 빌런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약속을 예를 들어서 그 친구한테는 30분 일찍 그냥 시간을 불러버리고 우리는 30분 그냥 후에 가는 거지. 그거랑 지각 빌런 됐고 그렇게 해결밖에 안 돼요. 그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팔 빌런은 일단 SNS를 너무 많이 들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친구 추천에 떠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솔직히. 그지? 그리고 하여튼 어? 몸이 좋다고 이러면서 팔로우 그거 누르면 어떡해. 어? 뒷소문 안 좋다고 얘기 들었고 오빠가 있잖아 이거에서 화가 났다며. 근데 왜 팔로우를 눌러? 둘 다 하여튼 잘못됐어. 끊으세요. 그 다음에 누구야? 불꽃 빌런. 아주
근데 뭐 애정 표현이면 괜찮은데 그 사연 보내주신 허니태는 만약에 다음에 또 꺼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방에 있는 전자기기란 전자기기들은 다 키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이율치열이야. 만약에 뭐 어떻게 불렀어. 나긋하게 부르던 급하게 부르던 화를 내던 불러서 그냥 다 켜.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ASMR 뭐 그거 아니다. 정국 이쁘죠? 다 켜. 그냥 다 켜. 컴퓨터 있고 뭐 헤드폰 싹 다 켜. 당신의 인스타 컨셉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샤오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샤오는 좀 잘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환희?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내 컨셉은 잘 모르겠어요. 규진이 오늘 파운데이션 못 써? 난 모르는데 내일 물어볼게요 메이크업쌤한테. 파운데이션 몰라. 23호? 뭐 몇 호 쓰는지도 잘 몰라요. 뭐랑 좀 섞어 쓰시던데 물어볼게 한번. 나랑 결혼할 남자의 컨셉. 아니야. 아 근데 요즘에 귀걸이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그때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안에 막혔어요. 그러고 지금 사연 써도 돼? 뭐 몇 개 더 올라왔네요. 오케이. 자, 사연 제목 업텐션 고마워요 그리고 라고 사이버니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규디. 요즘 진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가끔씩 현타가 있어요. 근데 업텐션 노래 들을 때 진짜 힘을 줘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튼 학생 허니텐들 화이팅. 그리고 맞다 궁금해하는데 규진 오빠가 허니텐 취향 조사 중에 제일 결혼하고 싶은 멤버래요. 아 진짜요? 허니텐 취향 조사 1등이에요? 그렇군. 일단 그렇게 뽑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밸런스 게임인 것 같아요. 허니텐이랑 결혼하기 대 민수랑 사귀기. 저는 그럼 민수랑 사귀기. 나는 그렇게 할래.
맞아 규진아 결혼해주라가 아니라 그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지 그 지금 누구랑 결혼하겠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왜 왜 스포 하나 할까요? 다음 주에 나 뭐 찍을 거임. 민수 형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뭐 찍을 것 같아요. 노래. 아 그리고 전에 인기가 요땐가? 스케줄 끝나고 돌아와서 팬사장 갔는데 환이랑 그런 거 놀이했어요. 그 노래 인스트 틀어놓고 거기다 그냥 멜로디 얹으면서 놀기. 그러니까 가사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고 막 그걸 하다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봤는데 이게 오반님의 허리춤이라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환이랑 그렇게 하면서 되게 놀면서 회사 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드라마였으면 좋겠다만 그건 아니 그건 조금 아직 뭐 결형이랑 웹드 찍으면 좋죠 좋죠 듣고 계신가요 웹드 관계자 여러분들 듣고 계신가요 꿈빛 할 거야? 꿈빛 할게 뭐예요? 규디 나 내일 이천으로 드라이브 갈 생각인데 이천 명수 추천점 근데 진짜 이천은 볼 게 없긴 해요 솔직히 진짜 볼 게 없긴 해요 그런 노래 할 때 실수로 부에 펴졌어야 했는데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환이랑 그 인스트 틀어놓고 막 그냥 막 하고 놀고 그랬었어요 약간 사천 똘미 허니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좋죠? 영화나 드라마 섭외 들어오면 할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마다 할 게 있을까요? 저는 저야 좋죠. 너무 좋죠. 규진아 립스틱 발랐어요? 왜요? 좀 많이 창백해 보여요? 이렇게 소통 조금 방송하다가 오늘은 안녕 해야겠다 환이랑 친구니까 나랑도 친구야 규진아? 그래 그냥 다 친구해라 그냥 98년생 뭐 친구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냥 다 저거 하세요 다 저기 친구해요 이미 동료리가 좀 족보 많이 꼬아놨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워 린다우유님 규진아 나 열심히 공부 중인데 혹시 응원해 줄 수 있을까요? 파이팅!
반말해요 다. 뭐 말 아니 근데 저 만약에 아니 말을 어떻게 놔요. 오빠는요? 오빠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머리 좀 짧아진 거 맞지?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 짧아진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좀 옆에 이렇게 찍 누르고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커트한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는 커트한 거 없습니다. 그냥 반말하고 싶으신 분들 그냥 다 하시면 좋아요. 학창 시절 저는 문과였어요. 주진아 밝은 색깔로 염색하고 싶으실까요? 아 근데 좀 오랜만에 어두운 머리해서 좀 저는 좀 신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유지하고 싶은데. 가능한 다음 활동? 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이동욱 배우님도 되게 좋아해요. 규밤 오랜만이라 그런지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요. 맞아요. 앞머리 좀 모음 하트 모양 됐듯. 짠. 맞아요. 근데 오랜만에 또 소통한 거니까. 덤머. 근데 아 나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덮은 머리는 정말 가끔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머리 가리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봐봐요. 아 이게 가르면 갈아놔도 안 되겠다. 다음에 보여드릴게. 무슨 패스? 사이코패스요? 무슨 패스지? 패스 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이코패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시오패스 이런 거? 사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요? 메가패스 할... 어허... 어? 하이패스 역할은 뭐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는 거, 그런 거야? 저는 뭐 안 빨랐어요. 아 한규진 덤머로 입덕했는데 그럼 이제는 깐머로 입덕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살짝 짧게 하고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뭐 주낮 아니면 일상 뭐 연습 전에 잠깐 이때 올 테니까 코로나 다들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더우니까 최대한 안 나가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알겠죠? 플레이리스트는 오케이 오늘 뭐 공카던 뭐 거기다 올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 화이팅도 잘 쉬어요. 안녕.